응급환자? 안 돼. 누구? 남자? 자해도 했다고? 자살도 했다고? 왔어. 엄마 같아. 해야 돼. 잠시만. 자의식도 됐구만. 의식 상태는 이거 짜있네. 일단 상처 공략하고 나서 얘기하시죠. 상처 치료 먼저 하고요. 무슨 팔로워가 이렇게 크신 거예요? 잠시만요. 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먼저 하고요.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아니야? 얼마나 많이야? 그러셨구나. 저 잠시만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니요, 당연히. 정말로 살기 싫은데. 얼마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꽉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뜻인 거예요? 아, 그러시나.
뭐가 많이 힘드신가요? 네. 많이 힘드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결국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럼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랬어요. 저도 미성년자인가요? 그때 20살이 되기 전에. 네. 싶다고 해서 자살시도 몇번 했었어요. 근데 마음을 죽을 순 없더라고요. 사람 운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더군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 아직까지도 저한테 하늘에서 뭔가를 하라고 계시 같은 거 내린 건가요? 뭐 그런 거 있지 저렇게 모르겠지만요. 그런 거 있지 저 저렇게 모르겠지만요. 그러고요.
그게 맞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건지도 모르죠.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저도 그 얘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누구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제 병원에 오세요. 되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힘들 때 한번 오세요. 제가 좋으면 너희도 해도 되니까요. 제 위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러면 다음 힘든 일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와주세요. 얘기 들어도
항상 운전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놀랐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 조금 여쭤보시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은 실업자가 되셔가지고 예전하고 다르게 잘안 풀리시는군요. 저도 항상 그런 압박에 좀 시달리긴 했는데 언제 취업할 거니 돈 언제 벌 거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쓰는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이해는 가요. 근데 사실은 저 좋게 몰랐더라고요. 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좋은데. 기분 좋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여기 있을 거니까 저는요.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한번 상담하러 오셔도 돼요. 얘기하러 오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